형 때문에 여기 편했어요. 거기 굴고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예? 좋아. 자, 광야 아니, 무슨. 네? 여기 나있어요? 여기 뭔데? 여기. 내가 얘만 내어놓고. 아니, 용기가 나셨어요? 혹시 용기가 나셨어요? 형님이잖아요. 사투라시. 어? 사투라시. 가십시오, 공부를. 네. 아니, 나머지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정리하고 아닙니까? 또 해야 됩니까? 그래. 와. 자, 갑니다, 형님. 우리가 마무리 정리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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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뭐. 와, 멋있다. 어우, 수고, 수고. 수고하세요. 어제 우리 반장이 같은 경우는 그냥 직진이야. 인생 그냥 불 보면 직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 다치실까봐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 아무 사고 없이 살아있는 불과의 첫 번째 싸움이 끝이 났습니다. 대신 부어주기. 우와. 어우, 좋겠다. 저도 과제 출석 축하합니다. 잘하세요. 마음이 이렇게 일으켜요. 아, 정말 숭고한 마음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영웅들이 정말 이 자리에 있구나. 내 잘난 맛에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였구나.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이 진짜 따뜻한 사람? 그냥 계속 보고 싶은 사람? 아, 화재가 없었으면 좋겠다. 아, 다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옥 같은 곳에 들어가는 게 일상생활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공포 속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구한다는 거,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자신들의 숙명으로 알고 지낸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신입 소방대원에 대한 환송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소행되어 경례! 안전! 바로! 소방의 핵심 가치로는 저는 헌신과 신뢰, 그리고 맹예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팀워크를 형성해서 어느 상황이든지 서로 동료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돼야 되리라고 봐서 제복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지켜야 될 어떤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원에 대한 경례! 반전! 반전! 자, 멤버들끼리 실시! 수고하셨습니다.